녹화 시작하고 누구지? 킬링님 안녕하세요. 여기가 개구멍이네요. 네, 거기가 개구멍이에요. 여기가 개구멍이네요. 아, 이거 걸리면 안 돼요. 네,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혼자 알고 있으세요? 노업글 총이라 좀 허접하네. 불도 없고. 와, 이게 사람 진짜 많다 이제. 예, 여기 빨리 탈출해. 쟤 누구예요? 뭐, 막 달려오네. 여기 탑방에다 다 집을 짓고 있더라고. 와, 진짜 완전 한인촌 어떤 됐다 분이 여기. 아프리카 사람 BJ예요, 진짜 여기. 많다. 예. 다 한국인이야. 이제 저희는 다른. 아까 러시님이네. 네, 누가 올랐나요? 저희는 여기를 탈출해야 돼. 여긴 이제 집 짓고 있네. 먹을 거 좀만 죽이러 가는 주세요. 거예요? 먹을 거 좀만 주세요래. 여 팀나 어떻게 보셔요? 떼이님 어딨어요? 가져 빨리. 지금 옆에 있어요, 옆에. 네. 전지 거거 빵빵. 거거. 잃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. 먹을 거 아, 개구멍이 이거 받으세요. 그래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저 공장. 이거 먹을 거 주세요. 알약 필요 없어요? 네, 저 공장 안 들어갈 거예요. 주변 아, 그래요? 아. 네. 지금 주변에서 보디가 돼줄게요. 팔 끝이에요. 머하디님 초콜릿 고맙습니다. 뭐야, 얘 중국인인가? 역시, 아이유신. 시작부터 즐거움을 주는군. 즐거움의 대가입니다. 방송 시작부터 즐거움을 챙겨주시네. 네, 오늘은 방송 키기 전부터 이미 러스 타고 있었어요. 하다가 지금 이제 킨 거예요. 어디로 가지? 오늘 어디로 가지? 오늘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활도 꺼내놔야지. 네, 왜요? 지금 레포데2 공짜라고요? 많이들 하세요. 공짜 할 때. 이쪽으로 혼자 다니면은 좀 솔직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. 아, 주변을 다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두 명이면은 보는 시야가 두 개니까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혼자 다니면 아무래도 오늘은 좀 털집 찾으면서 게임해야겠다. 이제 어느 집을 털지. 일단 이런 집 털어봤자 별로 의미 없으니까 좀 괜찮은데 털어야 돼. 집을 희한하게 지어놨네. 아, 집 지키신대요? 레포드의 가격이 빵원이에요? 그냥 공짜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? 아, 열심히 돈 주고 했는데. 나도 돈 주고 샀는데. 나도 세일할 때. 아, 그래요? 한인촌 가운데에 모여있어요. 이곳으로 오시면 돼. 알겠어요. 글로 갈게요. 와, 저거 주팬더님 집 높게 지었다. 어, 돌이야. 돌 두 개. 저걸 내가 캐자. 아, 이것도 캐고 저것도 캘까? 둘 다 캐지 뭐. 잡았네, 발로. 좋아. 저 돌도 캐야 돼. 내일 3시까지 레포드 공짜? 되게 많이 사겠다. 레포드 안 사는데 빨리빨리 사셔야겠네.
러스트는 무료 아니에요. 레포대가 무료지 지금. 러스트는 알파 버전 지금. 어? 이거 아무도 안 캐는데? 내꺼다. 오 좋아 좋아 좋아. 중앙으로 누가 모이라는데? 예. 킬링님 사냥 가실 거 아니죠? 저기 저쪽으로 쭉 가시면 있어요. 아 네 알겠어요. 네 저 쭉 가시면 저기 가시면 있어요. 주편님 밤새 파밍을 하셔가지고 밤에 새벽에는 이제 파밍하면 또 좋잖아요. 새벽에 파밍하면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파밍하기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? 네, 개구멍님이 지금 통하고 다 가고. 어디에요? 어디로 모여야 되나요? 목소리가 들리네. 러시 트롤 어디로 모이라는 거지? 중앙이면 여긴가? 네, 전 성인이에요. 여긴가? 아, 지금 가는 거예요? 여기 왔어요, 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왼쪽으로 파밍 가볼게요. 네. 달수님만 가실 거예요? 가시죠? 네, 네 오케이, 거고. 예, 아니요, 저기 앞쪽에서 만날 볼게요. 거예요, 저희 팀원이랑. 아, 그래요? 오케이. Let's go! 롤은 맨날 하고 있는데, 이미 못 보는 것 뿐이에요. 오, 좋아, 좋아. 롤은 방송 끄고도 하니까 또 방송 키고 할 때도 있는데 방송 끄고 할 때도 있으니까 또 오늘은 리서치 킷을 이제 구하면 돼. 리서치 킷이 이제 리서치 킷만 있으면은 오늘 철집도 만들 수 있어요. 철집은 쉽고 20방이 부서지기 때문에 문은 모르겠고 그래서 엔간하면 부술 수 없어요. 진짜 문만 제대로 지어놓으면은 10호가 어지간히 많지 않는 이상 손댈 수도 없지. 한 명 죽으면 내내 네다섯 명 올려온다고? 오케이 알겠어요. 개구멍님. 넵. 말하세요. 중국인이 저기 뒤에 방사선 폭파지면서 중국인이 저희가 만약에 중국인을 한 명 잡으면요. 네. 몰려올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명 잡고 일단. 네. 저희가 빠질 테니까 저희 따라오세요. 그냥. 아 알겠어요. 걔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네요. 그리고 안에. 네 뭐라고? 얘들도 체계적으로 어? 움직이네요. 체계적으로 누구 죽으면은 지어놓고. 아니 미친 듯이 몰려와요. 네. 어우 씨발 무섭다. 걔들 다 무장했어요? 안에 들어가면은 네. 아 그니까 그냥 옷만 옷 다 벗고 총만 들고 온 애들도 있고 무장한 애들도 있고 다 몰려와요. 후덜덜하구만.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중국인인데 한국말이랑 다 아는 새끼 있거든요. 그래요? 걔 무조건 죽여야 돼. 와 미친. 아까는 오빠 안녕하세요 그러던데. 오빠 안녕? 대박이다. 이거 좀 캐가죠? 네 캐세요. 곡괭이 안 가져왔어요? 세 분? 예 곡괭이 안 가져왔어요. 와우 나는 필수를 챙기는데 우리 아직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돌 세 개나 캐다 오늘. 역시 아침 일찍 해야 돼. 아, 오후 일찍 해야 돼. 가시죠. 독갱이 가산점 겁나 느리다가 아니고, 대신 장점 있잖아요. 느리지만 많이 캔다. 이런 장점이 있는데, 뭘. 장점만 볼 게 아니지. 게임사한테 등록이 안 돼요? 좀 기다려봐요. 될 수도 있어요. 아 그것보다 집 겁나 춥네. 추워 죽겠구만. 레포대 때문에 그런가 봐. 레포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로 풀리냐. 비행기 어디 뜨는데요? 저기다. 너무 머네.
레포데도 2009년 되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뿌리는 거 아닐까요? 이쯤 되면 이제 뭐 하는 사람도 매니아층만 남았겠다. 그냥 한번 뿌리고 속 시원하게 뿌리고 넘어가는 거지. 그런 거지 뭐. 이렇게 들어가시는구나. 무시하겠다. 오케이, 좋아. M4 블루프린트. 빡빡이 한 명인데? 도끼리고 휘두른다. 죽여요, 뒤조심, 뒤조심, 큐빅맨님 뒤조심. 아우, 렉바. 짱꼴라들. 시커먼 좀비 한 마리. 짱꼴라 존나 많네. 이제 조금 있으면 몰려올 것 같은데요. 빨리 빠지죠 그러면. 조심해요. 이럴 때 나가죠 슬슬. 얼추 다 탄 것 같은데. 다른 게 없는데. 집 안에 들어갔다. 오케이, 고고고고고. 렉이 이 게임 서버가 제대로 된 그런 완전 그런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. 몰려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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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려와요. 튀죠? 나올 준비요, 나올 준비. 넵. 칠 거예요, 저희는 싸우는데. 넵. 저 튀고 있어요, 저. 지금 첫 번째 집 2층에 있어요. 첫 번째 집 2층요? 어딨지? 안 보이네. 저 일단 옆으로 사이드로 빠질게요. 아니요, 초기화 아니에요. 저분들이랑 같이 가야지 좀 더 안전한데 혼자 빠져나오게 됐네. 이제 맞은편에 짱깨들이 이제 있는데 어우 지금 대파 싸우고 있죠? 저 먼저 갑시다. 미안하지만 먼저 가야겠어. 뒤에 사람 그냥 봤어요 나도.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. 교전한다 교전한다. 저 방사능 지역도 안에서 싸우면은 저분들은 다 방사능 보기이기 때문에 껌하고 그런 거 오래 많이 챙겨와서 완벽하게 당 대비해놓고 그런 거 아니면은 다 파밍감이에요. 파밍감 다 사냥당해요 저분들한테 큐빅맨하고. 멀리서 지원하라고? 오는 거 근처에서 보고 있지 뭐. 누구 또 가주는지. 가주면 스카이프도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말해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멀리서. 그래서 보고 있다가. 근데 이쪽으로 지나오는 짱깨는 없을까요? 여기서 오는 애들은 다 한국인이고 저기 이제 저런 저쪽에 있는 애들 저런 애들이 다 짱꼴란데. 저거 옷이랑 바지랑 바지만 입고 있지? 아, 렉 걸려서 못 자겠어. 멈췄다.
잡았다. 점사가 좋아. 근접에서 그냥 난사 세게 깔기 뿌면 되는데 멀리서는 이렇게 점사 점점점점 하다 보면은 아싸 일단 여기 오 제법 좋아. 좋아 오늘 할당량 채웠군. 케블라 신발 나이스 활 활창 고기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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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애 털었군. 케블라 바지에 케블라 신발 가자 산타야지. 아 오늘 이거 잘 나왔는데. 템이 잘 나왔어. 얘는 또 뭐야? 곰팡이. 사슴 발소리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넷데이님 오늘 좋은 것 같아요. 옷 바꾸라고? 아 맞다 지금 바꾸면 되겠네. 근데 돌 있다. 잠깐만 렉 걸려. 어 고무줄. 좀 뭐야. 네? 네. 아 맞네. 네 가시죠. 네. 오면서 중앙에 짱깨 하나 좀 잡아서 나 전 템 챙겼어요. 와우. 어 좋다. 양손이 무겁다 오늘. 좋아 좋아. 오늘 양손이 무겁다. 아 이 정도 맨날 이 정도만 챙기면 되는데. 아직 C4 아직 사용 안 했어요. 준비만 했어요. 좀 더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보면서. 더 만들 예정이고 일단 우리 가진 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로 뚫을 수 있는 집을 좀 찾아보고 판단해야죠. 피크 썼는데 화질이 안 좋아요? 피크 쓴다고 해가지고 근데 모바일이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나? PC로는 깔끔할 겁니다. 모바일은 어쩔 수 없죠. 곰팡이. 아 누가 총으로 죽임. 나한테 죽었는데 지가 도끼 가지고 먼저 찍을라 했으면서 지가 먼저 찍으려는 건 생각도 안해. 그리고 뭐 막 그런 말 해봤자 어차피 죽일거지만. 뭐야 얘 나한테 죽은 애거든. 지가 도끼 들고 휘둘렀잖아. 그니까 죽였지. 원래 살려줄 생각은 없었어. 근데 어 나름 정당방위가 된 셈이군. 좋아. 순창 여기가 이제 완전 한인타운화 되었어요. 되게 다 완전 저쪽에 저거 집도 보세요. 저거 일단 되게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. 어마어마하게 되었죠? 일단 이런 시체 구조해줘야지. 도와줘야 돼. 저 왼 여기도 이제 우리 집이고 저 아래 저분들도 있고 일단 저게 되게 좋은 게 우리 1차적인 방어막이 돼줘요. 저분들이 1차적인 방어막이 돼주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. 노출시키면 안 되는 개구멍이기 때문에 잠깐만 화면 돌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서 가가야지. 우리 집을 들어가는 개구멍을 일단 개구멍이 있거든요. 어디더라 돌아가야 되는데 노출시키면 안 돼요 이거를. 자, 돌고래 얼굴 좀 보고 있으세요, 잠시만. 빠밤, 빰빠밤, 빰빠밤, 빰빰, 빠밤, 빰빠밤, 빠밤, 빰빰, 빰빠밤, 빰.
짜잔. 레데이님 문 열어주세요. 덕덕덕. 문 열어주세요. 없으신가 보네 집에. 네? 아까 왼쪽으로 뛰셨어요. 레데이님 왼쪽까지 왼쪽으로 가신다고 했죠. 레데이님. 빡빡이들이 누구 많다. 누구세요?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빡빡이. 네, 누구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네. 뭐라고요? 잘 안 들려요. 지금 또 소방차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. 위험하다 하면은 멈춰달라고 해주세요. 제 화살을. 쏴야겠군. 이쪽에 지금 못 들어와요. 가셔야 됩니다. 레데이님 아직 집 안 왔나 보네. 너무 일찍 갔나? 안에 누가 응답하고 있긴 한데. 아,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나? 안 돼. 나 지금 템을 상당히 많이 먹어서 이거 보관해야 돼. 이게 32개 이 정도면은 200개거든요. 젊은이에요, 젊은. 젊은 하나급. 뭐야, 뭔 소리야? 사건? 밖에서 피해 숙청 중인 것 같은데? 짱콜라도 많이 왔나보다. 오지 말라니까 자꾸 또 왔어. 앞에 누구세요? 나이스. 아, 죄송합니다. 누구예요, 근데 저분? 네? 아, 히트님이요. 히트님이요? 아. 잘못 봤어요. 괜찮아요. 저도 쏠 뻔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, 아, 어쩔 수 없어요. 집 근처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. 아, 집 근처니까 다행이에요. 저분이 여기 바로 저기에 살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히트님. 멀티 지으신 분이라. 보급품 잘해, 보급품. 어, 보급품 주웠어요? 좋아, 좋아, 좋아. 아이씨, 이거 짱깨들이. 아, 죽었어요. 아. 네? 나 죽겠네, 진짜. 왜 죽었어요? 죽었어요, 죽었어요. 괜찮아요, 저 파밍, 하드 파밍 아니, 하고 왔어요. 어떤 미친놈 아, 소다님 하이. 지금, 그 뭐지? 여기 문 열어, 히트님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? 아니, 어떤 추구인이. 네. 아이요. 그, 당년정 틀고 다니면서 막 M4로 쏴 죽이는데? 그래요? 한국말 하는 중국인 있대요, 조심하세요. 한국말 하는, 막 오빠! 막 하면서, 오빠 안녕! 이러면서 죽이는 한국인. 중국인 있대요. 조심하세요. 이제 한국인도 못 믿습니다. 네, 한국말 하는 사람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. 자, 레데이님 괜찮아요. 제가 더 가져왔어요. 히트님이 실종됐어요, 지금. 히트님 저쪽 죽었어요. 입구 앞에서. 오발로 인해. 오세요. 아, 이, 뒷문으로 돼. 뒷문으로. 앞문 조심하세요. 소다님 이거 드세요. 이거는 말고 이거는 레데이님이 드실 거고 나머지 넣어놓을게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네, 누구예요? 히트님이에요? 네. 뭐 총알 대답하고 다다다단 따단단단단단 따단. 와 진짜 풍족하다 이제. 활도 넣어놓고 우리도 중 저희도 중국말 좀 배우죠. 안 되겠네. 회사 학원 다녀야 끊어야겠다. 중국말 좀 배워와야겠다. 아 방어구만 있을 수 있나. 와, 짱인데, 이거? 할 수 없어.
게임을 이제 제2국어, 제2외국어로 배웠습니다. 네. 괜찮지 않나? 조금 짧은 말이라도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. 짜이찌엔 이거밖에 몰라. 니하오마, 니쥐팔러마 이런 거밖에 몰라요. 어차피 레테이님 죽어도 괜찮잖아요. 템 많이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. 맞죠? 저 케블라, 이제 케블라 만들 수 있거든요? 몇 개? 예. 신발이랑, 잠시만요, 볼게요, 한번. 케블라 신발이, 아, 헬멧이랑 신발 만들 수 있어요. 아. 제가 그냥 긴급해가지고 배웠어요. 어제 죽기 전에. 아, 개구멍님, 저희 M4 총 한 500발 넘어요. M4 총 한 500발 넘어요? M4 막 써도 되겠다, 이제. 예. 헐, 대박. 막 써야지. 진짜 막숨을 보여주지. 빨리 초집을 지어. 이제 총알 생산은 조금 적당히 하고, 총알 생산보다는 M4도 일단 총은 많지 않으니까 쓰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. 저 쓰는 사람만 쓰잖아요. M4 총알 그만 만들고 10포 생산하려고요. 네. 10포 생산하려고. 10포랑 그냥 철이랑 그런 거 위주로 가죠. 당분간. 케블라 투구 하나 만들어야겠다. 낚여야지. 어, 위에 넣고 올게요. 위에 넣을 거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주면 제가 넣고 올게요. 로우 퀄리티 메탈. 아, 나 이사시키트 하나로 뭐 배우지? 다섯 개. 이거랑 가죽이랑만 있으면은 케블라스 심 옷 빼고 케블라다. 저희 지금 메탈이 2000개라서 네. 좀 있으면 이제 로우 퀄리티 메탈 200개 정도 만들어져요. 네. 이러면 집 한 약간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5000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5000개? 와. 아직도 어마어마하네. 이거였나? 좋았어. 근데 어제 제가 보급품 먹고 저기에 지금 나무벽이랑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아. 그래요? 지금 여러분 총알 막을 때는 케블라가 짱이죠. 총알 방패는 케블라가 짱이죠. 그래봤자 별 차이는 네, 없겠지만. 케블라가 짱이에요. 네, 케블라가 최고예요. 비교해 볼까 가죽이랑? 케블라 그 상의가 잘 안 나온대요. 아 그래요? 나 저도 상의만 없어요. 방사능에는 이걸로 하 다니고 좋아. 자, 수류탄 넣고 안 들어가네. 됐어, 이렇게 다녀야겠다. 야, 케블라 세 파츠. 이제 뭐 이 갑판만 맞추면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겠구만. 아직 10호 사용 안 했어요. 사용하는 거는 조금 있다. 아마 옆집이랑 합동해가지고 하나 싹 털 것 같아요. 와, 이거 10호가 와 유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. 10호가 와 감당이 안 되네 이거. 넣고 이거 그거 털 때 옆집 분이랑 같이 털 거예요. 옆집 분들이랑
목이 필요하네. 예,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? 아니면은 저희가 하나 찾아내고 털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네. 일단 지금 시포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 저희 시포 10개거든요. 네. 문 5개는 부실 수 있는데. 시체 아니에요. 잠자는 사람들이요. 안 들어온 사람들 아직. 아니요, 지금 네 분 있어요. 아직 시간이 일러서 다들 아직 접속 안 했네요. 자, 반면에 할 게, 나는 메디킷을 만들어야 되는데, 메디킷도 이제 많으니까. 저, 여기 제가 메디킷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다 쓰세요. 라지 메디킷. 졸라 잔뜩 만들어 놨어요. 저건 쓸 분들이 쓸 거고. 활을, 활이 인벤토리 차지인 것 같다. 활 넣어놓자. 다른 사람들 쓰게. 집 만들 때 방송 왔어요? 그래, 그렇지. 이제쯤 되면은 부대처럼 살아야지. 여길 개인 창고로, 개인 창고로 딱 쓰기 좋은 장소긴 한데. 근데 1층은 C4에 터질 위험이 되게 많아서 여기다 뭐 하나 좀 해볼까? 아이, 모르겠다. 일단 껌 좀 넣어놔야겠다. 껌 너무 많이 들고 댕기면 안 좋아. 아, 제일 아래 숨겨둬야지. 외적들이 지금 걔들이 못 쳐들어와요. 지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나오는 걸 방해하려고. 어제 넷데이님 그러는데 누가 시청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끄자마자 와서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대요. 뭐 그 스파이크 바리케이트 스파이크를 설치해가지고 못 나오는 식으로 만들어놨대요. 막 그런 식으로 해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를 돕는 거죠. 걔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그분에게. 레떼님, 저 위에 정찰 좀 보고 사고 있게, 위에 문 좀 열어주세요. 제일 위쪽에. 레떼님, 저 제일 위쪽에 문 좀 열어주세요. 정찰 좀 사고 있게. 안 가서 지금 위쪽 좀 증축 좀 하려고요. 심심한데 증축이나 해야지. 네, 보초 서야죠. 근데 나무가 필요하진 않아서. 아, 얘도 문 다 닫았네. 오케이, 열어두세요. 와우. 뭐야 저거. 저 밝은 것 봐. 다 한국인이에요, 다 한국인. 위에 더 올라가실 수 있어요. 네? 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? 위에 더 올라가실 수 있어요. 아, 위에 더요? 지금 아, 그러네. 여기 10층까지 있어요, 10층까지. 벽만 안 들어놨지. 오. 조심하세요, 떨어져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하하하 졸라 높다. 우리집 10층집 짱좋음. 아, 전망이 다 보이는구만. 저기 저것도 저집도 보이고 뒤에 이것도 다 보이고 옆집이랑 저쪽 일개미들도 보이네. 일개미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일개미들. 저기 한 명 보이네. 겁 좀 줄까? 혼비백산, 혼비백산. 제 혼비백산. 혼비백산 잼. 졸라 뛴다, 갑자기. 얘도 겁나 뛰어. 같이 뛰어. 불 껐어. 얘네 불 껐어. 불 껐어. 개재밌다. 불 껐어, 얘들. 켰네, 다시. 졸라 재밌다.
네, 알아요. 이 근처 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. 완전 여기 여기가 지금 어제 연옥 형이 지도 만들어줬는데 지도가 지도인데요. 우리 집이 여기야. 제일 위에 빨간 점집 근데 제일 위쪽이야. 완전 북쪽.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내려다보는 거지. 저 아래쪽을 근처 파밍하고. 이러고 있어요. 자, 여러분 추천 주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몰라, 뽀 3 나올 수도 있고, 뭐 레포데 3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겠지 뭘. 자, 로시펜 432호님 스티커 고맙습니다. 가입 환영합니다. 저분들은 하고 있는 건가? 야, 옆집으로 잘하면 목숨 걸고 뛸 수 있겠는데? 안 되려나? 벽에 맞고 아래 찍혀가지고 저기 떨어지겠지? 내가 원하는 곳 저기 찍혀서 저기 떨어질 것 같아. 가볼까? 네, 두한님 스티커로 서포터이 고맙습니다. 템 다 놓고 한번 달려볼까? 다 놓고 갔다 오자. 궁금한 게 있으면 해봐야지. 어, 뭐야 여기? 창고구만. 응? 이제 집에서 길을 잇는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야. 이거 집에서 길 잇겠어 진짜. 레이트님 스티커 두 개 고맙습니다. 템을 다 넣어놓고. 진짜. 집에서 길을 잃었, 나도 어제 길 잃었거든요. 불 꺼놓고. 또 그런 상황 발생할 것 같아. 하나, 오, 딱이네. 아, 토치는 있어야지. 어두워서 못 볼라. 좋아. 내 수명만큼 남은 토치를 들고 저는 달립니다. 가자. 바로 뛰겠어. 간다. 도착했다. 안녕하십니까 옆집님들. 좋았어. 석세스. 성공해서 성공 성공 성공. 근데 블리딩이야. 죽어가고 있어요. 옆집님들 죽어가고 있어요. 아, 블리딩. 아, 아. 저 죽어가고 있어요. 아, 내려가자. 아, 이거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곧 붙긴 하는데 자연 피콜로의 재생력으로. 어, 터치 끝났다. 죽어가나봐. 죽어갑니다. 딱 정말 내 생명만큼만 남은 것 같아. 아, 어두워. 길을 잃겠다. 시체로 발견되겠지. 안녕하세요. 넘어왔습니다. 저 블링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.
위에서 어제 뛰신 것처럼 똑같이 뛰어서 왔어요. 아, 죽는다. 좋아, 다시 한번 도약한다. 뭐야, 우리 쪽 문 막혀 있네. 어디로 뛰지? 하! 죽었다. 레떼님 문 좀 열어주세요. 레노깡님 아이. 레떼님 문 열어달래요. 안녕하세요. 안 쓰는 층이 너무 많아. 집안에서 길 잃었다. 아, 어디야. 아, 여기구나. 저 혼도 집안에서 길 잃어. 아침 되겠다 곧. 오, 여기 더 올리는 이유가 뭐지 근데 우리? 사람도 별로 없는데. 그때이님 저희 집 이제 옮길 거잖아요. 더 올리지 말죠 이거? 더 올릴 필요 없잖아요. 저 나무가 남아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. 나무가 남아서 나무 아껴놔요. 나중에 다 있어. 나중에 그거 바리케이트 하고 만들 때 써야 되잖아요. 아, 그러구나. 예. 최대한 아껴가지고 써요, 저희. 근데 바리게이트는 그냥 안 만들라고요. 또 테러 당할까봐 그냥 바리게이트 안 만들라고. 아, 오케이. 오오오오오, 이 점프 가능하구나. 허! 오오! 경치 좋다. 허! 허! 야, 마인크래프트 점프 맵이야! 허! 허아! 떨어지면 죽는. 기둥이 올라갔다. 호! 아이고. 뭐 이거 왜이래 못 만들고 있네. 호호 아, 씨발 죽었다. 반가워서 뛰었는데 죽었다. 잠깐만, 나 침낭 풀타임 있는데. 에이씨, 잠깐 짱또랑이 되어야겠어. 아주 잠시 동안 짱또를 가지고 놀아야겠다. 역시 짱또를 때 마음이 편해. 아주 아늑하군.